시모노세키에서 시작하여 온천으로 유명한 벳푸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시모노세키를 둘러보고 막 후쿠오카현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부터는 국도를 따라 벳푸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고속도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가능하면 국도로 여행을 하는데요. 시모노세키의 랜드마크인 카이큐 유메타워에서 벳푸역까지는 국도로 달리면 122km, 3시간 약간 넘게 걸리고요. 유료도로로 가면 130km, 약 2시간 조금 안 되게 걸립니다. 그럼 고속도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예쁜 풍경들을 감상하며 달려보겠습니다. 濃いめ。濃いめ。ラーメンを引いてます。